전도서 8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누가 그 현명한 사람과 같으며 누가 사물의 해석을 하는가? 인간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내주나니 그의 얼굴의 무모함이 바뀌리라. 내가 내게 공고하노니 왕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라. 그의 목전에서 조급하게 물러가지 말라. 악한 것을 지지하지 말라. 그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행하느니라. 전도서 8장 1절은 누가 사물의 해석을 아는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사물의 해석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학자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원본은 고사하고 자기들이 번역한 오역본조차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원본을 가질 수 있다 해도 원본 역시 여기저기 틀렸다고 해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틀렸다고 서로 분열할 것입니다. 모호하게 완전한 영감을 받은 원본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거나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모든 단어와 모든 구절을 고칩니다. 한국에서는 영어가 인간에게 최종 권이라고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종 권이라고 하는 신종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이단은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한국에만 있는 신종 이단입니다. 원본을 주장하는 부패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지 50년도 안 돼서 원본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이 경건한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00% 모두 다 자신들이 해석하고 주석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히브리서에서만 해도 50군데가 넘게 킹제임스 성경을 고친 다음에 자기들이 고쳐놓은 것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성경을 혼잡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정신을, 즉 지성을 혼잡케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신학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 12권에 전체 합해서 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거기에는 8만 가지가 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저자들 중에 그리스도의 보혈이나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스라엘의 회복, 적그리스도, 거대한 기품, 구령, 선교, 구제선교, 지역교회의 참모습, 재림의 행로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니비아단이 뭔지도 모르고 천년왕국 때의 구원과 대환란 때의 구원받는 방법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물침례의 의미도 모르고 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800만 가지 내용을 모아놓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목사들과 신학교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석의 열쇠가 히브리어나 헬라어 어휘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는 바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내게 이야기하소서 하더라. 해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황급히 왕 앞으로 인도하고 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포로 가운데 산 사람을 찾았나니 그가 왕께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트사살이란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을 현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알려드릴 수 없으며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느부칸네살 왕에게 훗날들에 있을 것을 알게 하시나이다. 왕의 꿈과 왕의 침상에서 머리에 떠오른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내주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성경의 예언은 결코 사사롭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해 주는 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지식과 지혜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경건하다고 하는 신학교의 교수들과 목사들, 성경교사들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립니다. 율법사들이여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기 때문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많은 책으로 대체시키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성령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목사를 동시에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부패한 성경교사들을, 신학교 교수들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쓴 많은 책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시키고 싶어 합니다.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진리의 서적 외에는 그렇게 볼 책이 많지 않습니다. NIV, NEB 등은 자기들의 죄를 다루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고쳐버리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얼굴을 빛내주나니 그의 얼굴에 무모함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스테판의 얼굴은 이 말씀을 실제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빛내주는 것은 기름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에 윤기를 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돋우는 빵을 주심이라. 사람의 얼굴에 윤기를 내게 하는 것은 기름입니다. 이 성경적 진리를 통해서 해석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름은 해석자이신 성령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윤기를 내게 하는 기름이라는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빵과 성령이 나란히 놓여있는 성경 해석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의 무모함에서 이 무모함은 자아로 충만하여서 무모하고 주제넘게 행동하려 드는 사람의 험악하고 교만하고 완고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 28장 1절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의로운 자들은 무모함이 아니고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나에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 성령님을 통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무모함이 아니고 담대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켐을 죽이고 세켐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데리고 나오는 모습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기를 식히고 인간의 급한 성미를 진정시키고 인간의 학식을 겸손케 하고 지성을 뽐내는 턱끝을 내밀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왕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라. 이 구절의 적절한 애로는 열왕기상 2장의 시므이와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인들을 둘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한 일로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밖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목숨을 부지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종이 도망친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밖을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지어 거기서 살고 거기에서 어느 곳으로도 나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키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분명히 알라. 내 피가 내 머리에 있으리라고 합니다. 시므이는 왕에게 그 말씀이 좋사오니 내 조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의 종이 그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시므이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됩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시므이의 종 가운데 두 사람이 아스키에게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므이가 이 종들을 찾으려고 가드에 가서 아스키에게로 가게 됩니다. 자기 종들을 데려오기는 했지만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솔로몬에게 정해졌고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로 맹세하게 하고 내게 화관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어디든지 멀리 가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분명히 알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주의 맹세와 내가 내게 분부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 마음에 숨겨둔 모든 사악함을 내가 아나니 곧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내 사악함을 내 머리 위로 돌리시리라. 그렇게 해서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에게 명하여 시므이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여리코와 아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행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강교하게 행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사신인 것처럼 꾸며서 나귀의 낡은 자루와 낮고 찢어진 꿰맨 포도주 부대를 싣고 발에는 낡고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예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소서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당신의 종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아주 먼 나라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한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조약을 맺기를 청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더불어서 살리라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회중의 고관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자기들의 이웃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3일째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게 되고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크피라와 보에롯과 키랴트 여림이었습니다. 이들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맹세로 서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하고 살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나무 패는 자와 물 긷는 자, 즉 종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 몹시 두려워하여서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맹세했으면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라는 말씀에 근거한 실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키야 역시 이 구절의 진리를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맹세케 하였던 느부칸넷살 왕에게 반역하였으니 그의 목을 굳게 하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2절의 왕을 제미엇 같은 주석가는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므이의 경우에 2절에 나온 왕은 솔로몬 왕이었고 시드키아의 경우에는 느부칸네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미에스는 성경을 버리고서 성령님 대신 스스로 해석자 자리에 들어앉아 버린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그의 목전에서 조급하게 물러가지 말라. 악한 것을 지지하지 말라. 그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행하느니라.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 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 4절 왕의 말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다는 이 말씀은 왕권 신수설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현대인들은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권위를 가진 세속적인 왕을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 해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다고 사절은 말씀하십니다. 왕에게는 왕이 명령한 것을 수행할 권세가 있습니다. 왕이 혹시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 합니까? 그렇다면 가족들에게 유언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청년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자 청년이 그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왕이 명령한 다윗 왕이 명령하면은 그 아랫사람들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의 청년들에게 명하니 그 청년들이 그들을 죽여 손과 발을 잘라서 헤브론 연못 위에 매달더라. 그러나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는 취하여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묘에 장사하더라.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혹시 왕이 여러분의 눈을 뽑아내고 싶어 합니까? 그렇다면 흰 지팡이와 동전바구니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붙잡혀서 그의 손에 넘겨지리니 내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요 그가 너와 더불어 대면하여 말할 것이며 너는 바벨론으로 갈 것이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시드키야 왕에게 예언하십니다. 또 그는 시드키야의 눈을 빼고 사슬로 그를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혹시 왕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노예로 또 여러분의 아내를 첩으로 삼고 싶어 합니까? 느부칸네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일을 행할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또 내게서 나올 즉 내가 낳을 내 아들 중 몇을 그들이 잡아가서 바벨론 왕국의 내시들이 되게 하리라. 왕이 그의 내시 장관 아스페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왕의 씨들과 고관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일렀더니 이스라엘의 왕족들 중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내시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네 모든 아내들과 네 자녀들을 칼대아인들에게 끌어낼 것이요 너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너로 인하여 이 성읍이 불살라지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의 모든 족속들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칸네살을 취하여 그들을 데려와서 이 땅과 그곳 거민들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로 경악과 경멸과 영속적인 폐허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의 왕들을 자신의 종으로서 사용하십니다.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부친 느부칸네살에게 한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영예를 주셨으며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그 위엄에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이 그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그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며 그가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었는데 왕께는 이러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은 제임스 1세가 몰락한 군주 정치를 포장하려고 끄집어낸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은 다윗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다윗 당시의 이 말씀은 참으로 존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사울왕에게 손도 대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그를 죽이지 말라. 그 누가 자기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치고서도 죄가 없을 수 있겠느냐.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않은 이유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나의 주인께 나의 손을 뻗쳐 그를 치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라. 이는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이라. 다윗은 사울을 존중한 것이 아니고 사울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존중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결코 이 같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군주 정치를 증오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군주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정부 형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이 군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독재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해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곳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께서는 재림하시면은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군주제를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독재를 실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 사람들은 군주 정치를 혐오할지도 모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원수들 가운데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그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라. 주님께서는 철장으로 온 세상의 민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과 재판관들에게 현명해지고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습니다. 독일인들은 그들의 왕 카이저 비렐름을 제거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돌프 히틀러를 주셨습니다. 러시아인들이 그들의 왕 짜르 니콜라스를 암살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레닌과 스탈린을 주셨습니다. 미국이 그들의 왕, 영국의 조지 왕을 내팽개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이브럼 링컨을 주셨습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미국인들에게서 조지 왕이 낸 사상자 수의 3배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조지 왕이 제거하지 못한 헌법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임스 왕과 그의 왕권 신수설에 대해서 흥분하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왕을 존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베드로서에서 성령님께서 존경하라고 하신 그 왕은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다음은 4절입니다.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느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이름을 가진 한 세상의 왕이 영국의 보좌에 오르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제임스 왕의 제임스라는 이름은 사실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한 통치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니. 야곱은 통치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끝나고 그 헌정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한 통치자 제임스 왕 폐하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비록 구원을 받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어 이름을 따라가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서 8장 4절에서 읽은 세속 왕에게 이 왕이라는 단어를 적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아주 참담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킹 제임스 왕과 상관이 없는 자기들이 번역한 성경은 성경적 권위가 없다는 것을 아주 우려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의 경우에 절대 시간은 영국 그리니치에서 결정이 되고 절대 위치 역시, 즉 경도 역시 영국에서 결정이 되고 영국의 열량 단위가 절대 온도의 단위입니다. 모두가 다 영국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가 갑자기 똑같은 곳에서 현대의 전 세계 공용어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왕의 명령하에서 번역되었고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역사를 보면은 헨리, 존, 리처드, 토마스, 윌리엄 등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이름을 가진 첫 번째 왕을 골라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음의 역사적인 진술과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음이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실제적이고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문맥적으로 보면 유다가 아니고 야곱, 즉 제임스에게서 나온 실제적인 열두 지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이 유다가 아니고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사용한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다나 남쪽의 두 지파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유대인이라고 말했는데 시몬 베드로의 출신 지역은 남쪽 두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북이스라엘인 갈릴리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은 초대 교부들의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AD 1500년에서 1900년도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그 말에 권위가 있는 세상의 왕을 없애고 싶어 하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의 열매자들은 이러한 반대자들의 입을 막기에 충분합니다. 1933년 이후로 미국에서는 전국적 부흥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빌리 선데이는 기독교 고등교육과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다가 죽은 주요 프로테스탄트 설교자 중 마지막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레와 조지 히필드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윌리엄 테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찰스 피니, 집시 스미스, R.A. 토레이 역시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샘 존스, 윌버 체프만, 차스 폴러, M.R. 디안 박사, 밥 존 시니어, 월리 크리스웰, 조지 트루엣, 클라렌스 라킨, 찰스 스펄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NIV 같은 성경서로는 그 10분의 1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리니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문맥상 보면 이것은 2절에서 복종하기로 맹세한 계명을 들 수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디모데 후서가 참고 구절이 될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본을 굳게 붙잡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공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신약에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현명한 사람은 지금 7절에 나와 있는 군중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6장과 3장, 9장 등에서 때는 그때가 지나서야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문맥적으로 그렇습니다. 문맥에 나온 것은 해석과 왕의 말,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기름 붓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과 성경의 저자이신 분 없이는 그 누구도 때를 분별할 수 없고 판단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찌뿌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이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성령이 없는 자들은 분별할 수 없는 것이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랴. 너희가 이생에 관한 일들을 판단할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도록 세울지니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너희 가운데 현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느냐. 그래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소하러 가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판단을 할 수 있고 때와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성경을 나누어 공부한 사람만이 성경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